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왕제 시저를 뜻하고, 아구수도는 초대 왕제 아우구스투스를 지칭합니다. 이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BC 63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당시 온 천하의 법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도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원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묘 앞에는 생전에 자기가 직접 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청동 명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는 자신의 업적을 쭉 열거를 하면서요, 뭐 25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업적을 열거하면서, 이는 현재까지 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명예다. 이후로는 나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등의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자화자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최대 막강한 로마 황제라도 그 자화자찬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평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상의 업적을 들춰내서라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를 내세우는 것, 명예를 열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 굴종, 초라함, 이런 것만 뜻했습니다. 아주 드물게 보는 겸손 비슷한 경우도 그것은 그냥 강자의 관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눈에 확 띄는 그런 특정 복장을 알고 길거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제 외절에 그렇게,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 가득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이 가득한 자,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고, 이에 바리새인들은 반발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의아해 했습니다. 예,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던 당시에 너무너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렇게 하면서 쭉 진행되죠. 그죠? 이 성경은, 마치 이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있어서 가장 큰 제목에 해당됩니다. 글자 크기가 똑같아서 그렇지 오늘 말씀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신문의 큰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기록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한 그런 것입니다. 네. 유월절은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저녁 식사로부터 그 전날 밤 저녁 식사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양고기를 구워서 맛자라고 하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의식들을 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성찬식의 유래가 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 최후의 만찬,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내용만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예. 저자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구절 하나하나마다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른 기자들이 여겼던 그 마지막 만찬은 생략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만 유독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사도 요한이 방점을 찍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자,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담긴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하여간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그 청년들의 발을 씻긴다 이러면은 제 청년들이 아마 기절할 듯이 놀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밑바닥 천한 노예들이 일이었습니다. 예,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자녀들도 아빠의 발을 씻기지 않고요, 남편 발도 아내가 씻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노예 외에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노예가 없으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스스로 씻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구원자 스승으로 따르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 그야말로 경천동지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기에 정신줄 놓고는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맡긴 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자, 영문 모를 무거운 침묵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예.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예.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렇다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지막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랑치고는 그리 대단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물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뭐 마지막 사랑을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과 함께 정말 깊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뭐 이렇게 신입생들 발을 씻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세족식 하는 날은 전 교인들의 저녁 때요. 예. 전 교인의 발을 이렇게 씻었습니다. 뭐 이렇게 물 붓고. 예. 그때 정말 혼났습니다. 예. 예. 다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들 역시 겸손한 섬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비굴한 일이고 굴종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예. 이러한 것은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님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무슨 심오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일이었냐 하면은 설교할 때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로 하라는 것과 같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생소하고 너무 어색하고 너무나 뜬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뜻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상전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니 니네들이 지금 현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 명령이니까 그냥 알아서 행해. 꼭 반드시 그렇게 행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무리 비굴하게 느껴지고 굴종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선생의 명령이니까 보낸 사람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성경책을 읽어볼 때 복음서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으면 그냥 밑줄 쫙 적어야 됩니다. 예,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이 일은 알고 보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겸손한 섬김이 최고의 덕목이자 최상의 복받는 비결로서 이 아비규환의 어두운 인간 세상에 아침해 그 찬란한 빛을 바라면서 높이 높이 솟아오른 것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는 거요? 1,000번째? 네. 지난 금요일날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 가서 주구막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1,000번째 막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하려고 그러다가 그 앞에 목사님한테 이 교회는 1,000번째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새벽기도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에 가치가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 진짜 중요한 것을 제발 잊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복받는, 최상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겸손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하였습니다. 최고 지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지도 그의 영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미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네. 이러한 것들이 서로 깊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지가 결정되어서 그것까지 좌지우지 하나 싶죠, 그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냄새나는 마구간의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명예가 최고의 덕목이었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굴종과 초라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게 깊게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굴종과 초라함 그 자체,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의 탄생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서워 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노예 다음으로 천한 광야의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알릴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되는 증거가 뭔 줄 알아? 예. 태어날 때부터 왕관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 구유라고 멋있게 들리죠? 그 여물통
예, 누인 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란다. 명예가 최고의 덕목인 세상, 누구도 피하려는 굴종과 비굴과 초라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입니까? 예수입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명예입니까? 겸손입니까? 아니면 군림입니까? 섬김입니까? 하기 싫고 내키지 않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으로 겸손해야 하고 남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사랑의 마지막 선물이 곧 겸손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물이 가장 의미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것주죠, 그죠? 가장 크죠? 겸손한 섬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사용해 볼 때그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을 당위가 아니라 향유로 말씀하신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섬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의 명령으로 알고 한번 해봐.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냥 우리들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삶에서 진실로 겸손한 사람, 또한 성실히 섬기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꼭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명예에 눈이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면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꾸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를 그린 성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세 때라든가 유럽 박물관이라든가 성당에 가면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와 예수님은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왕관을 쓰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도 왕관을 쓰고 어디서는 정말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는 혀를 차실 것입니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내 마음을 읽어내지 못할까.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요 영원히 미망을 헤맬 수밖에 없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없습니다. 조선의 간디로 추앙받는 조만식 선생은 집안이 가난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남의 가게 사환으로 살았습니다. 예, 사환.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우물가에서 여러 개의 요강을 열심히 닦고 있는 조만식을 봅니다. 예. 그리고는 계속해서 조만식, 소년 조만식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나 안 보나 소년 조만식의 그 성실한 태도는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후에 주인은 소년 조만식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귀국해서 평양 오산학교 교사를 거쳐서 33살에 교장이 되어 수많은 기독 애국 청년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이지만 예, 뭐 급사라고 그랬죠 옛날. 예, 정말 온갖 일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공산치하의 북한, 그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며 끝까지 남아서 끝내는 김일성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그 일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리하면은 누구도 당신을 그냥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고바야시 이치조의 말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당신은 최고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야 엔젤루의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도 있죠. 무슨 일을 할 때는 과연 이 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도움이 되는 일일까, 그 기준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그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건의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맥이 탁 빠져버립니다. 리더란 무엇인가의 저자 조셉 자보르스키는 로버트 그린 리의 리더로서의 하인, 네, 이라는 책만이 진정한 리더십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책이 수천 권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그냥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리더로서 하인, 서번트 리더십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최고의 리더십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네. 겸손과 섬김, 서번트 리더십은 단순히 덕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전 분야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막강 파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예, 그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예, 짐 콜린스가 자기 연구원들과 함께, 예,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 리더들을 조사해 나갔습니다. 5년 동안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키운 리더들을 5년 동안 조사하고 우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왜일까요? 왜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 리더들은 탁월한 능력과 빛나는 지성,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았다. 나서지 아니하였고 조용하였고 내성적인 데다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겸손함과 단단한 의지,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그 의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을 돕고 살리려고 하는 그 의지. 이들은 시저보다 소크라테스와 비슷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저보다 예수님과 비슷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은 평균보다도요, 다른 여타 평균 기업보다 7.39배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신들에게 치성을 드려서 복을 받으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가 아닌 실제 삶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실제의 삶에서도 큰 영향력과 파워를 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감동시켜서 현세적인 복을 얻으려는 헛된 몸부림을 종식시키고 구수로 전락한 예배와 주문으로 변질된 기도의 참 의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고 보람있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이 마지막 선물인 겸손과 섬김은 그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큰 의미를 갖고 형식적인 성찬식보다도 겸손한 섬김이 훨씬 더 예수님적이고, 네, 이러한 겸손한 섬김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대화인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친히 만나는 예배가 더해지면은 그것은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변화들은 바로 이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영 제국으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킨 마하트마 간디도 그렇고 슈바이처도 그렇고 뭐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이냐 어떤 학벌이냐 능력이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힘없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와 겸손과 섬김의 일체를 그냥 온몸으로 그냥 살아냅니다. 그러자 마침내 최강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겸손과 섬김은 버리고 종교 행위에 집중하자 그러자 세상은 암흑기로 바뀝니다. 암흑기. 20세기 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15만 조금 넘었습니다. 예, 3.1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5만 내 조선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예배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냅니다. 마침내 조국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0세기 말 한국 교인들이 섬김과 겸손을 버리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자 그러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자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90살 중반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령으로 인하여 단위에 눕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한 말은 오직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서로 사랑이 바로 겸손한 섬김을 의미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인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도 요한은 마침내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자원과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사하겠다는 아주 고귀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 겸손과 섬김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이상의 결실과 위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사코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이제 알아싸움에 우리가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신나게 하시고 우리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같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위와 자원과 영향력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